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머리가 지금 한 이 정도 오는데 아직 스타일링하기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편하게 하고 있는 드라이랑 반묶음 스타일이랑 또 이런 로우번 스타일 꿀템들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감고 나면 저는 완전 직모여서 이렇게 딱 뻗는 머리예요. 저는 붙임머리도 오래 했고 머리를 저번에 레이어드 컷을 한번 했다가 밑단은 또 무겁게 일자컷으로 자른 상태여서 이쪽은 약간 층이 져 있는 상태거든요. 보통 이런 스타일은요, 커트만 좀 잘 돼 있어도 드라이 살짝만 하면은 스타일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스타일을 이쪽은 에어랩, 여기는 봉고데기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쓰는 거는 이거고 롱 버전은 아니어가지고 중단발 쓰기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말리면서 고정력이 더 좋아지고 아침에 시간 단축도 되게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일단 이거 에어랩을 헤어가 이렇게 말리는 방향으로 틀어주고요. 머리의 층을 윗단이랑 아랫단 정도로 잡아줄 건데 끝에만 이렇게 말리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뽕을 띄워주면 돼요. 요거는 가벼운 C컬을 넣어줄 건데 여기 얼굴선이랑 가까운 칸 요정도 뽑아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볼륨감 있게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컬을 넣어줍니다. 여기 애교도 같이 이렇게 컬이 말려요. 이렇게 안쪽에선 바깥으로 나갔고 위에는 안쪽으로 말려가지고 엄청 자연스러운 드라이가 돼요. 마무리는 이렇게 에센스로 끝에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몇몇 가닥은 좀 빼서 이 똑같은 스타일 이쪽은 봉고데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확실히 고데기를 사용을 하면은 좀 찰랑찰랑한 결이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얘는 보다나 40mm예요. 원래 더 작은 롤을 쓰기는 했었는데 이제 머리가 조금 애매하게 길어지다 보니까 큰 롤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줍니다. 저는 한 140도 정도로 쓰고 있어요. 너무 뜨겁게 쓰면은 머리 색도 많이 빠져가지고 상하기도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갈게. 이렇게 J컬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말아줍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사선으로 한번 말아주면은 이렇게 S자가 하나 생겨요. 여기 뿌리도 한번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거 위에단 뽑아서 이렇게 컬을 만 다음에 얼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컬이 얼굴선 좀 가리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말아서 그냥 동그랗게 말고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 애교 머리는 이렇게, 이쪽은 에어랩을 쓰고 이쪽은 봉고데기를 사용을 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짜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보다 조금 더 짧으신 한 요정도 중단발 되시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해서 스타일링 하시면 예쁠 거예요. 이거 진짜 간단해가지고 에어랩 써도 좋고 봉고데기로 사용을 해도 금방 스타일링이 끝나서 가장 요즘에 편안하게 하고 있는 드라이고, 그리고 여기서 앞머리를 먼저 정돈을 해볼게요. 앞머리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말면은 앞머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나중에 좀 모이거든요. 그래서 꼭 가운데 여기 조금 있죠, 요것만 그냥 가볍게 요정도로만 컬을 넣어주고 이 나머지 앞머리들은 최대한 바깥 방향으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디테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는 왁스 대신에 이런 헤어카라를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스카라 솔은 아니고 완전 빗처럼 생긴 솔이고 처음에 쓸 때는 용액이 좀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덜어서 써야 돼요. 가장 먼저 여기 이쪽 라인을 이렇게 여기 빈 부분들을 좀 가리듯이 먼저 이쪽을 이렇게 고정을 꼭 해주고요. 그래서 잔머리 고정할 때 쓰기도 좋고 애초에 또 빈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살짝살짝 빗으면서 원하는 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컬을 주면은 이게 또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앞머리도 가운데 부분 있죠? 이쪽을 최대한 적은 양으로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앞머리가 또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를 써주면 조금 더 고정이 오래가요. 이거 웰라 스프레이인데 그러면 진짜 아까에 비해서 고정력이 확실히 좋아졌죠. 이렇게 해도 바람에 날리긴 하는데 그냥 다시 털면은 조금 제자리로 잘 돌아오더라고요. 요 웰라 스프레이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좀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강력한 거는 막 반짝반짝 광이 나기도 하고 너무 딱딱해지는데 이거는 딱딱한 거 없이 그냥 부드럽지만 또 고정이 잘 되는 편이라 요즘에는 요 제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반묶음으로 넘어갈 건데 저는 좀 길이가 애매해서 여기서 일반 반묶음을 하면은 조금 심심해 보이긴 해서 오늘 좀 컬을 들어갈 건데 귀 위에서 이렇게 사선 라인으로 잡아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러프하게 잡아주고 이걸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머리를 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 꽁지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잡고 지금 딱 이 정도고 고데기로 이 상태에서 잡아서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또 지저분해 보여서 한 요 정도만 뽑아주고 요거 아까 썼던 카라 있죠? 고정을 해주면 훨씬 더 오래 버텨요. 그리고 아까 바깥으로 좀 컬을 빼놨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컬 고정해놓고요. 고데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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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렇게 위도 애교살 이렇게 잡아 애교랬다 애교머리 이렇게 말고 나서 빗으로 이렇게 빗어주면은 이렇게 또 풍성한 컬들이 올라와요. 뒤쪽으로 해주는 게 컬이 좀 예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얼굴 선에 가장 가까운 머리는 이렇게 크게 굴려서 이렇게 한번 빼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컬이 나옵니다. 에센스 사용을 해서 진짜 소량만 써서 마지막 끝단에만 차분하게 정리해 두시 그러면 결 정리가 좀 되거든요. 반묶음 스타일도 완성이에요. 마지막은 봄 가을에 특히나 예뻐 보이는 로우번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 반묶음으로 먼저 섹션 나누고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는 아래로 묶어줄 거예요. 평소에 머리 묶어도 금방 내려오신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섹션 나눠서 묶으면 좀 지속력도 더 좋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합쳐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돌려주고 잡고 그래서 옆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잡아서 뒤로 이렇게 얼굴 뒤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로우버는 이렇게 쉽게 묶고 잔머리만 좀 정리해주면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평소에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머리띠로 살짝 포인트 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 헤어 카라를 진짜 요즘에 제일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링 영상인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또 잘 쓰고 있는 고데기랑 잘 쓰는 템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건 더보기란이랑 댓글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